네, 지금부터 입당 환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함께 하시기란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체육인 그리고 노동운동가로서 활동하셨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주 부의장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입당원서 작성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의장께서는 앞에 놓인 입당원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다 하셨으면 입당원서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님께 전달해 주시고 기념 촬영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대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입당 방점포와 함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십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다 함께 같이 촬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을 우리 국민의힘에 모시게 돼서 저는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환영합니다. 그동안의 고뇌와 고통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상식의 정치인이고 합리성을 늘 기준으로 삼고 정치해오신 큰 정치인입니다. 그 점에서 저와 국민의힘의 생각과 너무나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저는 오늘 김영주 국회 부의장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국민을 위한 길, 국민의 미래를 위한 길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을 입당해 주시고 환영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부의장님은 합리적이고 균형적 힘이 그런 의정활동을 해오셨다고 다들 그 신망이 높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크게 환영합니다. 지금 뭐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또 균형을 잡아주는 정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회 정치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 김영주 부의장님의 탁월한 경륜과 또 여러 가지 역량을 통해서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우리 부의장님이 그 의회 정치 복원의 큰 뜻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김영주 부의장님 큰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입당하게 된 김영주입니다. 저는 처음에 농구를 시작하면서 나라는 것보다 우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특히 농구는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잘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구를 했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갔고 은행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이 남성의 차별을 받는 걸 알고 노동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노련에 진출하면서 금융노조는 상근 부위원장은 단위노조 위원장만 노조에서 규정을 규약을 변경해가면서 저와 함께 그 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 출산 육아휴직 제도 또 승진 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제가 금융노조의 최초의 여성 부위원장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입문받아서 처음에 비례대표 39번 받았습니다. 그럴 때 당에서 나를 받아줬을 때 내 역할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노력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돋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3월 1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뵙고 이렇게 입당을 빨리 하게 되지 않았냐 하는 언론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결정을 빨리 내려야 저도 제 진로를 택할 수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한 일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사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생활정치 그리고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서 제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